All right. Oh, you want to call now? 자, 회의를 합시다. 아, 어제 뭐 어떻게 문이 하나 들어왔어. 그렇죠. 어. 그게 내일 기간이 지나가지고 네이버 측에서 자동으로 구매 확정을 돌린 그런 메시지인데 그분이 스팸으로 착각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쌍욕을 오지게 먹었죠. 그래요. 야, 그래서 뭐 그 컴플레인은 뭐 그렇게 좀 잘 처리했어요. 그럼 뭐 유튜브 쪽은 별 일 없었어. 그 저 땡겨 채널을 방치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. 말하자면 집 나간 자식인 거지. 그래. 집 나간 자식이 다시 착한 애가 되려면 좀 시간이 필요해. 이렇게 하면 분량을 채울 수 있어. 문제는 근데 인위적이야. 1화에 그 자연스러움이 없어. 2화에서 그만큼 많이 적어. 그게. 근데 그럼 야, 너 운동 한 번 했다고 살이 좀 빠진 것 같다. 처음엔 쫙 빠졌죠. 아, 매일매일 가? 저 1년을 빼고 1년에 헬스장에 놀아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좀 살이 빠졌네. 아니, 영상 편집을 하는데 와, 뭔가 부심한 덩어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게. 아, 나도 영상 보다가 느꼈어. 좀 살 좀 빼야겠다고 느꼈어. 아니, 뭐 자료 같은 것도 할 때 다 같이 찾으면 되지. 아, 근데 그러기에는 자네들의 거상 7년. 그러니까. 아니, 실력도 난 관심이 없어, 거기에 대해서. 그러니까. 내가 거기까지 관심이 없어. 사천하고 몰라, 그딴 거. 그러니까 그럼 내가 찾지.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. 내가 시간 아끼려고 맡기는 건데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말해줘야 되잖아. 만렙 지구한테 필요한 장수들 썸네일 잘라가지고 나한테 보내줘. 이러면 되는데 그건 뭐가 필요한데? 지인한테 되는 거야. 아씨. 아, 그렇지. 네, 이거긴 한데. 어이구, 쉰다. 내가 봤을 때 네 핸드폰 모자는 깨질 것 같은데. 일이라는 게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. 너 말고 이 업무를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고. 그러니까 나는 쓸데없는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걸 되게 싫어. 너도 그렇겠지만 네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나 이해를 못했다고. 아, 그게 안 중요하다고. 아니, 중요하다고. 내가 사장이니까. 아, 그래요? 아니, 너 혼자 얘기해. 뭐. 더잼에 올라가든 픽스에 올라가든 그게 그거. 아니, 네 생각이니까 알려달라고 나한테. 그냥 커뮤니케이션.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고. 빨리 먹어. 밥 먹으러 가자. 우리 밥 먹으러 내려가자고? 응. 어디 최종 어디로 갈까? 너는 가야 돼 오늘. 왜 가야 되죠? 동영상 찍어. 뭐 같이 갈래? 너무 무섭던데. 배추 조리? 왜 이거 무슨 일이야? 깜짝이야. 불 먹어. 아, 알겠어. 너 갈 중에 뭐 딴 것도 있냐 거기? 많죠. 뭐 있는데? 우리 뭐 삼치 조리. 생선 말고 청국장 있었나? No. 어디 딸 수 없어? 이거 완전히 그냥 튀기는 맛. 아니야, 생선 안 먹을 뿐이야. 아, 나 귀찮아. 원래 그렇죠. 움직일 버릇을 그래. 살 빼. 살 빼려고 하는 게 아니야, 나는 운동을. 나는 얘가 이 말 할 줄 몰랐어. 나는 운동은 아이스크림 먹기 위해 하는 거야. 편의점 많이 변했어. 그 기자단 얘기. 어. 나보고 쓰라했던 거. 어. 그거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야 되는데.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될 거야. 아, 그래? 나 그리고 예시를 든 건데 왜?